3차로로 똑바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2차로 차가 3차로 들어오려고 고개를 조금 디빕니다. 그 차를 피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앞에 차들이 막혀요. 그래서 섰습니다. 섰다가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차가 또 들어오려고 해서 아 그래 먼저 가세요. 양보해 주려는 순간 그 차가 급하게 대각선을 밀고 들어온 바람에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갔고요. 3차로로 완전히 다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저 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네요. 약간 피해서 잠깐 멈추고요. 제 앞차가 이제 나갈 겁니다. 그때 저 차 급하게 들어오면서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불박차가 빵 해봤지만 이미 늦었죠.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는 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양보를 해주지. 왜 양보를 안 해주느냐. 이번 사고는 둘 다 똑같다. 50대 5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불박차는 아니 내 자리인데 내 자리를 밀고 들어오려고 해서 처음에 그냥 옆에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먼저 가세요 라고 차가 기다려주는데 그냥 기다려주면 핸들 좀 풀어갖고 앞으로 스드하게 들어와야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전 잘못 없어요. 상대편에 100%예요.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서 상대편 보험사는 상대편 차가 들어올 때 상대 차가 상당 부분 들어왔다. 상당 부분 3차로 들어왔고 그리고 불박차는 그 차를 피해서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3차로와 4차로의 차선을 물고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반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한 거, 남의 집에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한 거 똑같다라는 입장인데요. 과연 상대차가 2차로, 3차로 들어올 때 불박차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는지 영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죠? 깜짝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 차가 차선을 살짝 물었어요. 얼마나 물었을까요? 앞바퀴가 차선을 살짝 넘었죠? 그러면 차체는 차선에서 약 한 30cm 정도 들어왔을까요? 차선 하나가 약 3m 정도 됩니다. 3m에서 30cm 앞부분만 들어왔으니까 10%를 물은 셈인데요. 이때 불박차는요, 불박차를 딱 보면은 차의 중간에 차선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불박차가 3차로와 4차로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가 들어오는데 무리하게 차선을 물고 지나가려던 그러다 일어난 사고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요. 블랙박스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또 블랙박스에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불박차가 3차로, 4차로에 차선을 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3분의 1은 오른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 이거는 상대차가 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밀고 들어오기 전에는 아까 상대차가 앞바퀴만 불었을 때 그때 불박차는 마치 4차로로 상당 부분 넘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보면은 내 차로에 있는 거예요. 내 차로에. 3차로에 있는 겁니다. 3차로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블랙박스의 왜곡 현상입니다. 불박차는 상대차 들어올라 올 때 약간 오른쪽 비켜서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차가 멈추니까 그래 나도 멈췄어요. 그리고 상대차 먼저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차가 급히 꺾고 들어오면서 부딪힌 사고예요.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가만히 멈춰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불박차가 조금은 움직인 것 같아요. 한 10cm? 또는 한 20cm 될까요? 한 뼘 정도 움직인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부딪힐 상황이에요. 따라서 불박차가 10cm, 2cm 움직인 거 그것이 불박차의 잘못이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이럴 때 불박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대차한테 빵!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먼저 갈게요. 상대차 안 움직인 거 확인하고 내가 가거나 또는 지금처럼 아유 가세요. 내가 서 있어 줄게요. 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블박차 조금 움직인 거, 한 뼘 정도 움직인 거, 그것 때문에 사고 일어난 게 아니고요. 상대차 너무 급하게 들어온 것 때문이죠. 앞바퀴는 들어오지만 뒷바퀴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앞바퀴를 들어와서 이렇게 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틀면서 옆부분을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박차는 내 차를 가고 있었다. 아무리 깜빡이 켜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가만히 서 있는 나를 왜 때리느냐? 그것은 상대차의 100% 잘못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그 차가 들어오겠다고 깜빡이 켜고 들어올 때 아유 그래 급하면 먼저 들어와라고 좀 양보를 해줬더라면 그때 양보를 해주지 않았으니까 두 차가 겹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고 일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사고는 보는 관점에 따라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고요. 80대 20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